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 지역 고속도로는 현재 정체 구간 없이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9시 현재 남해고속도로와 남해 일지선 대부분이 큰 정체 현상 없이 원활합니다. 도로공사 경남본부는 설날인 내일 오전 5시부터 당일 귀성 차량이 몰렸다가 오전 9시 이후부터는 성묘객과 귀향 차량으로 정체 구간이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로공사 경남본부는 내일 하루 차량 100만여 대가 경남 지역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탄원 서명 운동에 현재 3만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로 꾸려진 김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도민 서명 운동본부는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사흘 동안 인터넷과 거리 서명 운동에 3만 5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신청 전까지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 지사 변호인 측은 조만간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묘객이 많은 명절은 화훼농가엔 성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값싼 수입꽃이 쏟아지는 데다 원산지 표시 의무도 잘 지켜지지 않아서 화훼농가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원 단속반이 한 꽃집의 카네이션을 살핍니다. 콜롬비아에서 수입됐지만 원산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 위반입니다. 콜롬비아 거 아니에요? 국화로 화환을 만드는 업체. 중국산과 국산이 섞여 있지만 역시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화환을 주문받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산이 수입 이제 표시는 어떻게 해주는데요? 안 해주시죠, 지금?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 사이트상에. 네. 지난 2017년부터 모든 수입산 꽃은 원산지를 표기하고 국내산 꽃도 국화와 카네이션 등 11개 종류는 원산지를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색깔이랑 꽃말 위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 와서 원산지는 고려를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해마다 수입꽃이 폭증해 국내 화훼농가에 영향을 끼치지만 원산지는 깜깜입니다. 국내에 수입된 국화는 3년 연속 1억 송이를 넘었고, 카네이션은 3년 동안 71%, 장미는 227% 늘었습니다. 수입 물량이 늘면서 국화 시세도 성수기인 현재 6,000원대에 그쳐 2년 전보다 40% 폭락했습니다. 수입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 겨울 농사가 아마 적자를 내고 농사를 지었. 꽃의 원산지 표기는 알아보기 쉽도록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판매장에 안내판 등을 걸어야 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입건 됩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오늘은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춘입니다. 바닷가 양지 바른 곳에는 어느새 쑥이 고개를 내밀고, 봄의 전령 홍매화도 탐스러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 KBS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그래도 햇빛이 따뜻해서 참 좋네요. 숟가락 숟 너무 너무 팔팔 이쁘다. 네. 세상에 벌써 이렇게 쏙 올라왔네. 숙회로 와야 되겠다. 오늘 날씨도 참 따뜻하고 바람도 조금 차갑지만은 그래도 봄이 오는 소리는 들리는 것 같네요. 날아갔어. 날아갔어? 아빠 저기요. 춤이라서. 홍매실 나온다. 그치 많이 폈다 그치. 그거는 무슨 나무야? 팝콘? 팝콘이랑 색이 너무 닮는데 아빠. 딸기. 사탕인가? 아이스크림 사탕처럼 된 거네. 그치?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KBS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경상남도 치과의사회에서 300만 원, 하천군 쌍백면 사무소 정상호 면장과 직원들이 66만 원, 선택코리아 직원들이 50만 원, 마산 김한과 직원들이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지난달 경남 지역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오르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비자 물가의 0% 상승은 1년 만으로 최근 휘발유가 14.2%, 자동차 LPG가 11% 각각 내리고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